코로나19 확진자가 7천여 명을 넘은 가운데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동체 대비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BTN 붓다회와 조계종 아름다운 동인이 지난 4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 모금을 시작하며 전국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종무원 조합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코로나 성금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금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계종 종무원 조합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돼서 전 국민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데 종무원으로서 뭔가 할수 있는 일이 조그만 것이라도 있다고 하면 해보자는 취지로 저 위원장님과 집행부원들이 결의를 하셨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는 교역직 스님도 일반직 종무원도 가던 길을 멈추고 작은 상자에 마음을 담습니다. 중생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시작한 모금 활동이라 동참을 독려하는 목소리도 얼굴도 환한 웃음으로 밝게 빛납니다. 우렁찬 목소리에 가던 걸음을 돌려 주머니를 열기도, 조용한 기부를 바라는 마음에 카메라 뒤로 숨기도 하지만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자는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현명하게 서로 손잡고 극복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퇴근도 마다않고 모금에 나선 종무원 조합의 노력에 동료들도 기부는 물론 마음을 모아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종무원들의 열정을 마주한 사업부장 스님은 익살스런 장난으로 모금을 독려하며 기꺼이 기부에 동참합니다. 일반직 종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자와 의료진은 물론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극복해야 할 숙제가 된 코로나19. 조계종 종무원은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동체 대비의 보살행으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나가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